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뇌졸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뇌졸중이 어떤 것이냐. 흔히들 어떤 분들은 중풍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뇌졸중에 대해서 뇌형세도 뭐냐, 또 뇌출혈은 뭐냐, 뇌졸중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이것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장애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뇌혈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생긴다. 이런 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좀 더운데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뇌졸중은 되지만 뇌경색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험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말아서 두 개 다 합쳐서 뇌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졸중이라는 것 안에는 뇌경색, 뇌출혈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뇌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CT사진을 찍어보면 아주 오래된 뇌경색은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이에 반해서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또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얘기할 때 뇌졸중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뇌경색은 피가 적게 가서 생긴다고 허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뇌 부위가 죽는데 MRI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부위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에 있는 작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와서 이 새어나온 피가 뇌혈관을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금이막하출혈, 또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까리파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이 부위에서 피가 새서 터지는 것을 뇌출혈 중에 하나인 금이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 뇌출혈, 뇌출혈 중에서는 뇌실질 뇌출혈과 금이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쳤을 때 말합니다. 그러면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 많을까요? 뇌출혈이 많을까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 10명 중에 한 8명은 뇌경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뇌졸중의 상당수는 뇌경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미니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작스럽게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수십 분 내에 또는 한두 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 어느라고 팔이 좀 힘이 빠졌는데 이게 바로 수분 내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마비가 있고 나서 수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어서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일가성 뇌혈 발작은 다행스럽게 증상은 좋아졌지만 곧이어서 뇌경색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뇌경색은 아니더라도 뇌경색과 똑같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뇌경색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에 해당합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적어도 3시간 이내에 신경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뇌세포가 점점 더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까만색으로 된 것은 뇌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으로 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인데 뇌 중에서 이 부위에 검은색 있는 이 부위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은 바로 내로 뇌혈관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된 부위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위는 이렇게 빙 둘러서 우회 통로를 통해서 피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위, 붉은색으로 된 부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녹색으로 된 부위는 곧이어 아직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위, 붉은색으로 된 부위는 바로 죽었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혈관이 막혔을 때 이미 죽었는 부위는 다시 피가 가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었는 뇌를 살렸다 하면 아직까지는 거짓말 아니면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미 손상받은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미경 차원에서 아주 미세하게 신경이 재생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피를 공급한다는 것은 이미 죽었는 부위를 살린다 그게 아니죠. 아직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된 녹색 부위처럼 이런 부위를 피를 공급을 해서 이런 부위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경색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3시간 이내에 정맥으로 TPA라는 약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는 약은 아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TPA라는 약 딱 한 가지만 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약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 약은 3시간 증상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 주지만 최근에는 4시간 반까지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병원에서 4시간 반까지 환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환자가 4시간 반 이내에 약을 쓰려고 하면 병원에 적어도 와서 이 사람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검사가 쭉 진행돼야 되니까 적어도 약 쓰기 전 1시간 전에 병원에 와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환자는 3시간 반까지는 병원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혈전을 녹이는 약을, 혈전이 막혔는 약을 녹이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약을 쓴다. 아직까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서 약을 쓸 때는 오히려 더 뇌우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약을 쓸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혈전용해제는 이렇게 피를 사고 있는 섬유소를 갖다가 녹이는 것입니다. 닌겔처럼 생겼는 약인데 이 약을 바로 달게 됩니다. 이 약을 쓴 것이 얼마나 됐느냐? 지금부터 한 23-2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쓸 약, 뇌졸중 환자에게 쓸 만한 약이 없었는데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약을 쓰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는 그러면 4시간 반까지 투여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환자가 좀 더 안 좋아지는지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안 좋아지면 그때 병원에 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가능한 한 마비가 왔을 때 바로 와서 빨리 약을 써야 될까? 정답은 빨리 와서 바로 약을 쓰는 것입니다. 실제 90분 이내에 약이 투여되었을 때 90분 이내에 투여되었다는 말은 이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30분 내로 병원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약을 썼을 때 원래 상태로 회복될 확률이 46%나 된다는 겁니다. 마비가 왔더라도 이 환자가 원래 상태로 회복될 확률이 반이 되는데 90분이 지나서 투여했을 때는 원래대로 회복될 확률이 15%로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상했을 때는 좋아진지 안 좋아지는지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 우리가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한다면 실제 한 30명 정도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전용해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즉 혈전용해제 썼을 때 오히려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출혈이 생길 확률은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0명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30명 정도는 이득을 보고 3명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득을 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전용해제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느냐? 큰 혈관이 막혀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닌겔처럼 약을 써서 혈관을 개통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개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직접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막힌 혈관에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막힌 혈관에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실제 개발된 지가 아주 역사는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효과를 본 것은 겨우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큰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이제 소위 말하면 인정이 된 것, 보험이 된 것은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1년 치료를 한 것은 한 7-8년이 넘었지만 실제 보험 인정된 것은 4-5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큰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막혀있는 것은 혈관을 개통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혈관을 개통시키는 것은 막힌 혈관에 직접 우리가 간의 작은 간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은 접근을 못하지만 큰 혈관은 접근을 해서 그 접근에 있는 혈관 안에다가 우리가 혈전을 끄집어내는 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설치한 뒤에 이렇게 그 장치가 늘어나면서 펴지면서 혈전을 감싸게 됩니다. 그 이후 우리가 몇 분을 기다렸다가 유해 혈전을 직접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큰 혈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혈관은 물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혈관에서는 오히려 빨리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큰 혈관을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 작은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두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입니다. 실제 환자를 보면 저희 병원을 방문했는 환자인데 여기서 혈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혈관에 이렇게 혈전을 제거해서 혈관이 개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힌 혈관이 이렇게 개통이 됩니다. 이런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시간은 실제 한 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환자는 혈전 용해제를 써서 우리가 막힌 혈관을 개통시켜야 합니다. 또 일부 환자들은 내부에서 요즘은 경동맥 초음파를 다른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동맥, 목동맥이라고 합니다. 목동맥 협착이라고 합니다. 목동맥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는 턱 뒤쪽에 보면 우리가 만졌을 때 팔짝팔짝 뜨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바로 머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혈관입니다. 이 부위는 동맥경화라고 해서 혈관 내에 찌꺼기가 아주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상경화라는 표현이 지금 더 정확하지만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원래 혈관은 깨끗한데 혈관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누구나 다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쌓이느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쌓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깨끗해야 될 혈관이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관 안으로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죽상경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동맥이 좁아졌다. 검사를 어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목동맥이 좁아졌다. 그러면 이 목동맥이 좁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혈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한 데 쓰고 즉 양이 좁아지는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지혈증 약이 흔히 동맥경화약이라고 하는 약을 꼭 써야 됩니다. 이런 약을 써서 목에 찌꺼기가 사용하는 것을 느리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이 부위를 넓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동맥이 70% 이상 좁아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경색이 생겼다. 여기서 찌꺼기가 날아가서 내경색이 생긴 환자한테 약을 열심히 썼다. 그럼 이게 넓어질까요? 거의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넓어지지 않는 것처럼 약을 쓴다고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을 써야죠. 왜냐하면 좁아지는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러면 70%나 좁아지고 내경색이 생기는 환자한테 약을 열심히 썼을 때 내골증이 얼마나 올까? 2년 내로 30%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약을 열심히 써도 3명 중에 1명은 결국 내골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위를 넓혔을 때는 내골증이 올 확률을 10명 중에 1명으로 훨씬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개가 목동맥의 내막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수술을 해서 목부위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찌꺼기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자 수술에서 드러내는 찌꺼기입니다. 그렇지만 수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게 됐다든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또 위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넓힐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한다는데 이 부위가 여기가 많이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는 부위에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넓히는 것입니다. 이걸 스텐트 삭단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던 스텐트를 하던 넓어졌다고 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는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검사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0일 내 재발률이 10%까지가 되고 1년 내로 한 14%, 5년 내로 40%,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보니까 실제 뇌졸중이 있고 나서 약을 잘 먹는 환자는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뇌졸중이 있고 나서 실제 어떤 환자는 정상이 좋아졌다고 본인 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없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가리하는 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한번 받고 나서 약이 똑같다고 그 다음부터 병원에 아예 오지 않고 그 약을 그냥 계속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약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생겼을 때 뇌졸중은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또 재발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를 잘 찾아봐야겠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나이가 많다든지 가족적인 소인이 있다든지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목동맥이 저혈관이 있다든지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또 식사습관에서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가능하면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가 담배를 계속 피면 혈압약을 먹든 당뇨약을 먹든 소용이 없겠죠. 담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담배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을 계속 먹으면서 담배 피면 결국에 약값을 뒤끌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또 대기오염,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치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 술을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과 한두 잔을 먹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물론 심내 혈관의 발생률이 한두 잔 먹는 사람은 조금 더 적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고 수잔, 석잔, 넉잔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단순히 약만 대충 먹었을 때는 5년 내로 재발률이 24%나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률을 3%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뇌졸중을 10년이 됐을 때 재발률이 44%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률을 3%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